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게 바로 리더십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그것이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는 성공 못하면 제가 기적이라고 하지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애터미 하나밖에 없죠. 그건 이미 13년 동안 애터미가 모든 것을 이미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대로 애터미라는 회사 일을 그 스폰서님이 안내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즉, 그 굿 리더십은 굿 팔로우십이다. 그 진정한 리더십은 스폰서 말을 잘 따르는 거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십의 제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저는 LOS,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1991년부터 해서 지금 약 31년째 하고 있는데 쉬었던 적은 유산화를 끝으로 진짜 다 쉬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박동철 상무님이 일하던 그 한국나락이라는 쌀도전기 회사에 제가 취업 원서를 내면서 한 3개월 정도 쉰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다행히 거기서 내가 애터미를 만나서 진짜 인생 역전의 기회를 잡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됐었는데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인업 스폰서십이다. 즉 뭐냐면 스폰서에 대해서 에디파이 존중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물론 스폰서가 잘못하면 잘못 안내할 수도 있죠. 그렇더라도 절대로 스폰서를 비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를 딱 하나 꼽으라면 디플리케이션, 복제라는 겁니다. 복제, 우리는 복제 사업을 하는데, 복제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스폰서십인데, 왜냐하면, 우리 스폰서를, 아까 저한테 지금 단군 조상,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조상, 뭐, 부모,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왜냐하면, 내 파트너가 성공하지 않으면 나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맞죠? 근데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애터미의 최고 리더 어떤 최고 리더도 사실은 보면은 11년 이상 되신 분은 없어요. 제일 오래된 분이. 그러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전부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스폰서는 파트너의 성공을 원하는 부모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폰서를 진짜로 존중해 주고 또 스폰서가 서로 잘못된 나에게 가르쳐 준 방식이 잘못했더라도 그것을 비난, 비평,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스폰서를 비난, 비평, 불평하게 되면 바로 내 파트너가 나를 어떻게 해요? 비난, 비평, 불평하겠죠. 그러면 그게 복제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애터미 그룹들 이렇게 보면 아주 시끄러운 그룹은 1년, 2년, 3년, 5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요. 또 발전도 없어요. 특히 이제 가장 많은 갈등이 뭔가 하면 뭐, 여기도 그런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런 말 하죠. 한줄 해줄게. 한 줄은 당신이 하시오. 하고 큰소리 빵빵 치던 그 스폰서님이, 오늘 시간이 지나 보니까, 스폰서가 내려가는 줄은 거의, 정지돼 있고, 자기가 하는 줄만 쫙 내려가면, 스폰서에게 계속 요구하잖아요. 응?
사람 내려라. 여 왜 포인트 안 내리냐 등등등 해가지고 그 갈등이 생기는데 그러면 빨리 자기 그 좌측이든 우측이든 안 내려가는 줄을 해야 되는데 이 고집 센 사람은요 끝까지 한쪽만 해요. 그리고 결국 그 민원이 나한테까지 오는데 그럼 내가 그 그분한테 응? 이거는 당신의 사업이기 때문에 응? 스폰서가 해주기 싫어서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성장시키고 싶은데 그분이 네트워크 경험이 없거나 어떤 그 말주변이 없거나 또 이렇게 사람을 만약에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잘못 알게 되면 보스 내 말을 따르라 하고 그 뭐 직급을 강기로 가게 하고 막 유지시키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흔히 있는데 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둘이 맨날 싸워. 그러면 저하고 얘기할 때는 다 그래 알았습니다 스폰서님 응? 이제는 내 쪽 라인을 키우고 다시는 스폰서하고 손잡고 잘 가겠습니다. 근데 한 1년 지나가지고 뭐 상담하고 싶다 해서 만나면 또 그 얘기예요. 크, 제가 그때 응? 한쪽만 하지 않고 응? 절반을 이쪽으로 옮겼으면 지금 크, 본부장 갔을 텐데 막 못 가고 있다. 여기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내 얘기 안 하는데. 와, 근데 한 5년쯤 지나가지고 또 저기 이제 석세스 때는 보잖아요. 캬, 스폰서님. 다 잊었대, 자기 다 잊었고. 근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응? 그 스폰서 말만 안 듣고 반만 이쪽으로 했으면 지금은 총장을 갔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들어갈 클럽 들어와 계신데도 보면은 초기에 거기다 다 그냥 그 스트레스로 응? 사업 성장이 늦어지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님이 나를 등록시켰던 등록시키지 않았던 그 스폰서십 LOS 스폰서 라인 라인 오브 스폰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위에 있는 스폰서가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업라인 스폰서하고 하면 돼요. 아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나를 등록시켰으면 등록시키지 않았던 스폰서를 절대로 비난 비평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조직을 완전히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제가 사실 애터미 하면서 여긴 팀장 이상의 리더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오케이? 이 손으로 이 줌미팅은 뭐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진짜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 제가 그 아까 그 강사님이 그 말씀하신 제가 이제 그 리더의 자세에 관한 그 강의를 한 게 지금 굉장히 많이들 보고 계신데 거기에서 리더의 자세의 제일 첫 번째가 그 IBO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Independent Business Owner. 우리는 독립 자영 사업가다. 그렇기 때문에 스폰서한테 의지해서 성공하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고 본인이 그 자기도 스폰서가 될 뿐이니까 솔선수범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스폰서가 나에게 무슨 사람을 내리고 PV를 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 파트너는 여러분이 사람을 내리고 포인트를 내리는 스폰서를 최고로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LOS에 대한 게 확실히 정립이 돼야만이 그 사업이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 애터미에서 빨리 성공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바이너리 마케팅은 갈등 구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파트너한테 칭찬받을 수가 없어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네트워크를 처음 만난 분들은 이 애터미 사업은 진짜 좋은데 이 사업에 딱 뛰어들어서 6개월 정도는 평안해요. 내가 파트너 없을 때까지 별로 평안해, 사실은. 응? 내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파트너가 생긴 순간부터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내 파트너가요, 6개월은 진짜 말을 잘 들어요. 주문할 줄도 몰라, 등록하는 방법도 몰라, 네트워크도 뭐, 막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잘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줌 미팅을 하니까 형제 라인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갈등이 덜할 때야. 근데 세미나장이나 그 센터에서 만나서 형제 라인을 보게 되면 자꾸 이게 귀에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또 나가서 스피치 들어오면 어떤 사람 뭐 스폰서 해줬대, 뭐 했대, 막 이런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폰서를 평가하게 돼요. 본인의 그안 하려고 해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옆집 아저씨는 칼퇴근이야. 칼퇴근해서 집에만 오면 애들 봐주고 와이프 그 일도 도와주고. 근데 원래 저는 밖으로 돌아다니는 성격이라 옛날 결혼 초부터 주말에도 집에 없고 맨날 싸돌아다니고. 응? 그러니까 집에만 들어가면 뭐예요? 우리 앞집 아저씨는 딱 6시면 퇴근해서. 나 그걸 결혼 초부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되는 순간 불행해지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 실제 그걸 보는 사람도 역시 같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고, 하지만 그갈 바이더리는 딱두 줄로 드라인밖에 없다 보니까 내가 대실적에 있으면 스폰서가 나를 후원한다는 생각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응? 또 나는 내가 사실 후원을 하다 보면 대실적에서 후원 부탁이 많이 들어오니까 본인은 대실적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어요, 사실은. 소실적은 가고 싶은데 갈 데가 없어. 응? 막 키우고 싶은데도. 그게 참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이 일이. 그 속도 모르고 파트너는 맨날 날 보고, 스폰서님은 맨날 왜 소실적만 챙기냐고. 그러면서 이게, 소실적도 도와줘도 고맙다 그래요?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거는. 이게 6개월 만에 딱 알거든. 내가 대주적이냐, 소주적이냐. 소주적 있는 사람은 아무리 도와줘도, 응? 막말로, 당신 나 때문에 성공한 거 아니냐. 우리 이회장님 필요도 가끔 나한테 그래요. 오빠, 나 때문에 성공한 거 알지? 응? 하면서, 하면서 아주 내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많아요. 그럼 또 뭐라 그래야 돼? 아이고,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성공했지 하고 머리를 숙여야 돼. 숙이지 않으면 이게 또이 갈등이 시작돼요. 응?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조직의 크기는 가슴의 크기다.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진짜 조직의 크기는 내 가슴의 크기야. 응? 내가 볼때참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분이 파트너와의 갈등 때문에 이사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서운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볼 때, 진짜 내가 세미나에 초청해서, 응? 자는 거 깨워서, 앉게 하고, 기게 하고, 뛰게 해줘서, 응? 본인은 그분을 진짜 성공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맨날 뭐라 그래요? 스피치 시키면? 나는 두 줄을 나 혼자 다 했습니다. 하면서 응? 막 그런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져 안 무너져요? 응?
목장이 무너지잖아. 응?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가 파트너에게 뭐라 하는 순간 그 조직이 깨져버리거든요. 그이 바이너리의 갈등 구조를 이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가슴을 키워요. 적어도 월 5천만 원을 매달 타겠다. 또 I can do it. 또 나는 그렇게 탈 거다 하는 사람은 파트너하고 절대 안 싸워요. 가슴이 크니까. 그죠? 자, 여기는 자, 나는 월 5천에서 1억 이상을 탈 거다. 분명히 이렇게 동그라미 해봐. 안둔 분이 딱두분 계신데. 자, 이월 5천을 품은 사는 조직은요, 맨날 그한딱 가면 느껴져. 전에 우리 센터 그 제가 방문할 때 센터 딱 들어가면 필링이 딱 와. 아, 이 센터장이 5천을 품었나, 500을 품었나. 500을 품은 사람은요, 하다못해 나한테 뭐, 그 어떤 건의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 우리 센터장이 커피 좀 갖다 놓으라 그러라고. 그말 들으면 끝난 거야, 그 센터는. 응? 센터장이 커피 하나도 안 갖다 놓는데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센터장 가슴은 쥐방울 만한 거죠. 오히려 진짜 파트너들이 스폰서한테 막 미안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소참되실, 내가 그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그렇게 그큰 가슴을 품고 파트너에게 사랑을 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를 비난하고 모함을 하고, 테러리스트들이 있어요. 테러리스트. 항상 내 조직에는. 근데 테러리스트하고 내가 총 쏘고 같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 조직은 다 전쟁터가 돼. 왜? 나를 복제해서 그냥 총칼을 겨누고 싸우거든. 근데 파트너가 볼때참그 답답해 보일 정도로 응? 손해만 보는 스폰서를 본 사람은 똑같이 그래요. 똑같이 복제돼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5천만 원 1억을 매달 타는 그런 확신을 갖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있잖아요. 이미 1억 5천 2억까지 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 사업 초창기 때는 500만 원 버는 사람도 없었어요. 드림이었다고, 드림. 우리 회장이 맨날 얘기하시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지금 애터미는 회원번호 1번부터요, 17번. 회장님의 첫 사업 설명 들은 사람 중에 10명 이상이 성공을 했어요. 그 옛날에. 그분들은 진짜 대단한 게 뭔가 하면 센터가 아니라 본사가 없었어요. 사무실 자체가. 근데 1번 윤영성 크라운, 2번 윤정원, 그분은 제대로 하니까 국장이시고, 3번 임승택 크라운, 4번 그 김성일 임페리얼, 5번 박정수 임페리얼, 6번 박용옥 임페리얼, 7번 최규정 크라운, 9번 전상철 로얄마스터, 11번 홍영구 임페리얼, 그 다음에 그 최구숙, 그분은 로얄마스터. 그리고 또몇분 있는데 나 기억은 잘안 나요. 형제라인은. 자, 그러면 제가 성공 못하면 기적이란 말이 이게 동기부여주는 말이에요? 진실이에요? 이거는 드림이 아니에요. 현실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팀장, 국장님이 오늘 이 순간 월 5천만 1억을 못 벌면 기적이라는 거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빨리빨리 크지 못하고 성장이 느린 그 조직은 본인이
성공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들어도 본인이 변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변해야, 내가 5월 5천을 품어야 내 파트너도 5천 1억을 품거든요. 제가 춘천에 있는 그때 그분이 팀장일 때 저한테 그 식사하는데, 스폰서님, 뭐 상담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왜 성장이 안 되냐는 거야. 그저 딱 한마디 물어봐요. 얼마 벌고 싶은데요. 그때 그분이 1,000만 원이요. 푹 힘주고 얘기해. 1,000만 원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은 절대 성공 못해. 그리고 당신이 성공 못하는 건 좋은데 당신 때문에 파트너가 죽어가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니? 아니, 당신 그때는 우리가 5천만, 회장님 5천만 이상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1억을 넘게 벌고 있어도 5천을 당신이 품어야, 당신이 1,000만 원 품으면 그 다음 사람 얼마 벌어? 500이잖아요. 바이너리니까. 그 다음은 200, 그 다음은 꽝. 그러니까 그 조직이 되겠어요? 얼마 품어야 돼? 5천. 그럼 그 다음 사람 얼마예요? 2,500원, 2,500입니까? 아니죠. 상한선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도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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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그 조직 가면 신나. 센터 분위기가 달라요. 1,000만 원이 한 사람은 안 가봐도 뻔해. 가면 진짜 커피도 없어. 커피 떨어졌다고 그래. 2년 전인가 회장님이 그 석세스 때 김현숙 임페리얼이 그 강의하는데, 저는 5천만 이상의 돈이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날 쏙쏙 치면서, 아니 왜 1억 이상 벌면서 왜 5천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니 회장님이 5천만 이상 얘기하지 말라면서요. 그랬더니 당장 1억으로 바꾸라고. 그게 지금 1억 1억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월 1억이 진짜로 들어온다고 상상만 해도 얼굴에서 웃음이 이렇게 나와. 지금 나를 여기 심각하게 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1억을 아직 못 푸는 사람들이야. 1억을 품은 사람들은 이제 벌써 얼굴이 달라, 색깔이 다르고, 눈빛이 다르고, 말이 달라요. 한번 다 같이 월 1억을, 1억이 맨날 들어온다고 상상하고, 하하하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근데 봐서 이 얼굴이 너무 이뻐졌잖아, 갑자기. 다. 에? 응? 진짜 1억이 안 들어오면 기적이에요. 불과 10년 전에 생각, 10년 전에 그 17명이 몽땅 신용불량자예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습니까? 1번 윤영성부터 17번까지 몽땅 신용불량자야. 회장님은 또 뭐예요? 왕신용불량자. 왕신용불량자가 17명의 신용불량자를 가지고 사무실도 없이 시작한 회사가 바로 우리 애텀이라는 회사예요. 저는 내가 알기로 2년 반 정도 후에 애터미를 가입하게 됐는데, 그때도 간판이 있더라 없더라? 없었어요. 홈페이지 없었어요. 그리고 물건은 그때도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다 성공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공 못하면 살아야 된다, 죽어야 된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장님이 작년에 말장사 영상 만들었죠? 회장님이 말장사고 임스택 단장이 머슴으로 나와서, 너 오늘 내로 말을 못 팔아면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끝났는데, 그럼 그분이 말을 팔았을까, 못 팔았을까요?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당연히 팔았죠. 왜? 죽는데?
사용수의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매 우리 애터미가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왜냐하면 보름마감이에요. 보름마감. 그러니까 마감했다 심으로 시작하고 마감으로 가고 있어. 그래서 사실 애터미 성장 동력은 보름마감으로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다른 네트워크보다 두 배는 빨라요. 진짜 쉴 틈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 분기마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사용소 마음으로 해내시기 바랍니다. 아, 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작년 연말에 이제 그 오토 판매사 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럼 시작을 했는데 그게 12번을 해야 타요. 그러니까 그때 한 두세 번인가 했더라고. 그러더니 올 1월 1분기부터 판매사를 유지하는데 그 저한테 매일 카톡이 와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누구를 만났고 뭘 전달했고 하면서 1월, 2월, 3월을 가면 야, 이 사람 이러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3월이 딱 되니까 오토판매사 자기가 유지할 뿐더러 이제 파트너를 판매사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그 판매사가 되고 그분도 또 판매사이자 이게 진정한 복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내는 모습을 파트너가 보면 그 파트너도 그대로 복제가 된다. 아, 우리 회장님이 요새 그 사업자도 만들고 소비자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올해 우리 목표가 뭐죠? 양자택이, 양자택이. 그러니까 오프라인만 하지, 온라인만 하지 말고 오프라인을 해라. 이거죠. 사실 저도 코로나 터진 다음에 오히려 더 많이 사람 만나고 더 많이 바빠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 싶어서. 그 정도 코로나는 좀 그래요. 아마 걸리면 걸리지 뭐. 그 저는 항상 미팅은 항상 마스크 벗고 해요. 사실 이거는 복제하지 마세요. 저만 그러니까. 걸리면 언제 한번 걸리면 또 뭐 면역 생기잖아 면역. 그리고 제가 10일날 제 나이 때가 코로나 그 예약이 되더라고요. 첫날 제일 먼저 신청해가지고 27일 날 그 예약이 돼 있어요. 왜냐면 빨리 면역 생기면 또 해외도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14일간 그게 뭐 면제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중국도 빨리 가보고 싶거든요. 아, 우리 리더가 전부 안 나가다 보니까 중국식 애터미가 진행되는 것 같아 거기가. 그래가지고 참 그 가슴이 답답한데 뭔 얘기해도 다 전달도 안 되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일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 리더십의 시작은 LS 라인 오브 스폰서십이고 본인 탓을 해야지 스폰서 탓을 해선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열린다. 그럼 내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최우선은 굿 팔로우십은 굿 리더십이다. 스폰서가 뭔가를 얘기하면 무조건 예스 하세요. 예예예 예스 예예예 예스는 속으로 싫어 할게요 이거거든요. 어? 그 무조건 예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해보고 안 되면 아 이래서 참 어렵다 그러면 다시 또 수정해 나가면 되잖아요.
절대로 파트너들 앞에서 스폰서를 비난하지 마시고, 또 나도 회원들 앞에서, 파트너 앞에서 어떤 누특적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돼요.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리더십이 나타나는 부분이 뭐 상담이에요. 상담은 내가 잘났고 많이 배운 걸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구멍을 메워주는 시간이에요. 파트너의 상처받은 거. 밖에 나가서 애터미 전달하다 너네 너났어. 응? 근데 특히 형제들 가장 친한 친구, 친척. 그런 사람들이 가장 거절을 심하게 하잖아요. 그때 상처가 깊죠. 빠바방 총알 맞고 왔는데 스폰서가 응? 제품부터 전달했어요. 영상 사업 설명부터 했어요. 그렇게 그 잘못을 지적하면 총알 한대더 맞아. 총알 한방더 맞고 꼭 쓰러져 버려요. 그 전화 한번 받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 그러니까 상담은 구멍무역이다. 그분이 나 이래서 힘듭니다. 뭐 거절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하면 항상 한마디만 돼요. 나도 그랬어요. 내가 그런 적 없어도 나도 그랬어요, 사장님. 응? 그래서 그분을 상처를 메워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내 파트너가 빨주노초 파남보 일곱 색깔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좌충우돌 막 들이대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은 이놈 주둥이가 왜 이렇게 무거워? 응?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소그룹 미팅을 했었는데 애터미 시작한 지한 6개월 됐는데 한 두 명 정도 얘기했나 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명단 작성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없다가 했냐고 그러니까 5명 했대. 그러고 응? 사업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그래도 또 뭐라 그래야 돼요? 나도 그랬어요.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곱 색깔 무지개를 다 끌어안으니까 내 가슴은 어떻게 돼? 숫땡이가 되잖아요. 그 스폰서 가슴은 숫땡이가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열정만 부르짖다 보면 내 주위엔 열정 있는 사람만 있고 열정 없는 사람은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빨간색이다. 빨간. 뭐 빨갱인가 빨간색 뭐 모의사하게. 그러니까 이걸 일곱 색깔이 다 살아 있어야 아주 아름다운 조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리더로서 가장 필요한 건 상담 능력이거든요. 상담은 그래서 그럼 파트너가 맨날 뭐 세미나도 안 오고 물건도 못 팔고 응? 쇼도 플랜도 못 해도 칭찬만 할 거냐?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파트너를 이렇게 지적을 하지 말고 스토리텔링. 가장 중요한 기법이에요. 세미나를 안 와요. 그러면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회장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응? 세미나에 참석 안 하면 성공 못 한다고 하더군요.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지적한 게 아니거든요. 누가 지적했어요? 박한길이죠, 박한길. 그럼 그러시냐고. 명단 작성 안 하면 성공 못합니다라고 딱 찔른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 그래? 이도구 팔아요. 응? 이도구 임페리얼이 명단 작성을 하지 않으면 응?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합시다. 왜냐하면 250명 정도 이 조지라드 법칙이 250명이잖아요. 이거 250명 정도 해야 내가 10명, 20명 정도 거절 받아도 200명 이상의 내가 갈 데가 있기 때문에 포기를 안 하는데
그 사람 다섯 명한 사람, 그 사람은 딱 다섯 명에서 딱 끝난 거예요. 왜? 100% 거절받았으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죠. 100% 거절받았으니까. 응? 그럼 매일 추가해야 된다. 거절받은 사람보다 새로운 명단이 더 많아야 된다. 라고 하더라. 또 미팅이 안 나오면? 미팅이 안 와서 성공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미팅에 참석 안 하면 성공 못한다고. 응? 노종부 단장님이 그렇습니다 하고 하면 성공한 사람이 그랬다니까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없어. 응? 그러니까 상담이 가장 중요한 테크닉이라는 거죠. 상담이. 그리고 성공의 8단계, 1단계, 성공의 8단계 1단계가 뭐예요? 목표 설정이죠. 그죠? 그 목표 설정이 잘 안 돼 있으면 2단계, 3단계로 내려가야 그 절대 안 돼요. 저는 요즘 준비팅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why, why.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가 정립되지 않으면 본인이 흔들려. 본인이. 응?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스폰서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응? 제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시작이 잘못됐어. 시작. 뭐냐면 왜? Why? 왜 뭐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첫 번째가 좋고 싸기 때문에. 두 번째가 가입비와 열관유지가 없기 때문에. 좋고 싸기 때문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고 재구매를 하던 사람이 제품에 반해서 사업자가 된다. 그럼 진짜 좋고 싸냐? 증거가 있어야죠. 첫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서 10년간 제조원가가 애터미는 43%다. 모든 방문 판매 다단계 합쳐서 제조원가가 43%를 넘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좋고 싸다라고만 자기만 또 그런 증거를 제시해라. 두 번째, 진짜로 재구매를 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되느냐? 그 증거는 애터미의 채널에 모든 성공자의 스피치를 들어보면 99%가 나는 절대 애터미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치약에 반해서, 칫솔에 반해서, 해모임에 반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쇼도프라인을 못해도 제품 전달만 제대로 해도 성공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성공자 스피치 들어보면 칫솔에 반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치약에 반해서. 두 번째가 가입비 월간유지 없다는 건데 꼭 그거를 쫙쫙쫙 조리 있게 결론을 줘서 전달을 해야 돼요. 그게 복제거든요. 가입비 월간유지가 없으면 무한단계 무한누적이 현실이 된다라는 걸 꼭 정리를 해줘야 돼. 가입비가 있거나 월간유지가 있으면 내려가질 않아요. 제가 바이너리 세 번 실패했잖아요. 렉서스 시너지 유사나. 왜 실패했습니까? 가입비 있으면 가입 못 시켜요. 월간 유지 있으면 그동안 어렵게 시켰던 그 사람도 내가 유지비를 안 내주면요. 제명돼요. 근데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 나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가입비가 없으니까 추천 계보가 없어요. 무조건 내 거야. 100단계 밑에 들어. 1000단계면 1년 후, 2년 후든 무조건 내가 상한선 갈 때까지는 무조건 내 거야. 응? 그러니까 가입비 월간유가 없다는 거는 성공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증거가 뭐냐? 로얄클럽 이상 50%가 다 똑같아요. 파트너 때문에 성공했잖아. 여러분 스폰서,
스폰서님이죠. 아, 김현웅 크라운. 박정만 사장님이 달아준 그 뭐야? 주신 우리 노정구 단장님이 밑에서 단장님이 되셨어. 오른쪽에는 본인이 그 등록시킨 조선족이 중국에 대비돈을 등록시켰는데 그분 밑에 뚱재란 단장이 나와가지고 애터미 역사상 처음으로 좌우가 크라운이 나와가지고 크라운이 되셨어요. 그분 별명이 정말로 크라운이잖아요. 크라운 인신 날 정말로 고맙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스피치 정말로 정말로 다 끝났어. 그래서 정말로 크라운이 돼버리셨는데 그게 우리 애터미 부사 그 성공의 Y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면 그 조직은 튼튼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김범수 총장님 라인 준비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준비팅 딱 시작하려면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는데 서로 질문해라. 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까를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럼 각자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듣는 거 하고요 말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것도 설득력 있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 Y에 대한 거 꼭 그 정리해서 자꾸 연습을 하시고 여러분이 파트너에게 얘기했다고 해서 복제된 게 아니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기 팀장님들 계신데 여러분이 팀장 하실 때 네 분이 판매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걸 딱 끝나면 그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애터미가 왜 성공 못하면 기적입니까? 근데 그분이 1, 2 정확히 설명이 안 되면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또 물어보세요. 볼 때마다. 그래야 이게 우리가 구구단회하듯이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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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데 Y가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 사업 진행이 안 되는 조직은요. 성공의 8단계 1단계가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인생 시나리오 매일 쓰시죠. 매달 쓰라고 하죠. 근데요. 내가 쓰는 것뿐이 아니라 파트너의 나의 인생 시나리오를 꼭 복사해서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공 보험을 든다고 생각해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사람이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가 들어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말로 하면 드림터치라고 그래요. 드림터치. 컨택할 때 그냥 애터미 하세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꿈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FORM이라고 하는데 F, 패밀리, 가족의 꿈, O, 오큐페이션, 직업에 대해서 R, 취미에 대해서 M, 머니에 대해서 FORM을 그냥 물어보는 거야. 물어보다 보면 그분이 가족, 자녀가 아프다든가 지체장애인이 되든가 공부를 못하든가 등등등 또 직업이 그 공부 직장인 같으면 철밥통이 아니라는 거 취미생활을 물어보면 골프를 막 가고 싶은데 어려 골프를 못해. 그럼 야, 너 골프 평생 치게 해줄까? 여행? 동남아여행이 아니라 해외여행을 진짜 평생 다니게 등등등 해가지고 꿈을 찾는 거잖아요. 드림 터치. 그래서 애터미 시작했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드림 빌딩. 그 꿈을 키워줘야 돼, 스폰서가. 쉽게 얘기해서 간땡이를 붙게 해줘야죠. 평생 막 유럽 뭐 여행 다니고 평생 골프 치고 낚시도 그냥 그 요트에서 하는 거 드림 빌딩을 해주지 않으면 정에 약하다는 거예요. 흔들려. 그러니까 why 왜 이 사업을 그분이 하는가 갑자기 안 나타나요. 그분이 어디 가서 제대로 그냥 꽝 맞고 뻗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일으켜요? 전화를 하거나 전화도 안 받으면 카톡으로 그분의 인생 시나리오를 촥 얘기해 보내는 거예요. 당신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자녀를 이렇게 뭐 해외 유학시키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너 진짜 한달 동안 유럽의 어느 한 프랑스 파리에 가서 한 달간 있으면서 구석구석 여행 같이 하자 그러지 않았냐? 너 부모님한테 용돈을 아니 생활비를 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 드림터치를요
전화 통화가 그냥 한 번만 읽어주면 끝나. 다시 확 일으키는 그게 1단계거든요. 그걸 위해서 결단을 하고 또 명단 작성하는 사람, 명단 작성 왜안 해요? 1단계가 잘못돼 있어. Y가 분명하면 모든 행동은 나와요. 그럼 1단계가 목표 설정이잖아요. 그 목표 설정이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잖아요. 장기는 뭡니까? 상한선 돌파하고, 응? 크라운 클럽, 로얄 클럽, 크라운 클럽, 임페리얼 클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몇 년? 장기 5년이다, 10년이다. 그 다음에 중간 목표, 단기 목표. 단기 목표가 뭐예요? 여기는 팀장이니까, 이상이니까, 팀장님은 국장님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성공하려면 파트너, 판매사를 계속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단계는 판매사잖아요. 그죠? 1년에 판매사입니까? 보름에 판매사입니까? 보름이잖아요. 그 보름, 보름이면은 하루에 20만 포인트 해야 돼. 맞죠? 그게 최단기 목표가 일일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일일 목표. 그럼 일일 목표가 정확히 되었지 않은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거지. 결론은. 그게 복제가 돼요. 자, 근데 일일 목표 20만 포인트가 초보자는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면 5만 포인트, 만 하다못해 만 포인트라도 잡아야 된다. 또 하나, 쇼더 플랜을 매일매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된다. 는 일일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맞죠? 그 일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사업하는 게 아니죠. 제가 그렇게 했죠? 그 사람은 네트워크 건달이에요. 사업자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들이 왜 힘드냐? 그 일일 목표도 없는 사람을 사업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일은 진짜 열심히 하고 다녀. 하루 종일 뭐, 스폰서님, 나 진짜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없어. 본인도 없고 파트너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 그죠? 우리가 그 일머리를 모른다 하잖아요, 왜? 일머리. 우리는 1일 만 포인트든 2만, 3만이든 포인트가 있어야 되고, 하루에 몇 명한테 쇼더 플랜 할 건가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에요. 응? 제가 아까 그 6개월 동안 5명 명단 작성한 사람도 그 스폰서가 하도 그 사람을 만나달래가지고 만났어. 결국 내가 끝난 다음에 저 사람 사업자 아니니까 착각하지 마라. 근데 그 잘못은 스폰서한테 있어. 왜? Y를 못 찾아냈거든. 맨날 왜 일일 목표와 그 쇼더폰을 하는 이유는 드림. 그 사람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 이렇게 연결해. 그거 없이. 그래서 1만 포인트 1일 쇼더 플랜. 이거를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에이코아를 그몇년 전에 얘기한 이유는 다단계에서 가장 그 스폰서로서 힘든 부분, 아까도 상담 얘기했는데. 스폰서님, 나 진짜 모든 돈을 여기다 쏟아부었습니다. 내 시간 몽땅 투자했습니다. 미치도록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확인할 길이 없는 거야. 이 다단계 단점이 딱 그거예요. 그 사람이 애텀에 투자한 시간과 열정을 알 수가 없다. 결론. 그럼 그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쿠아 체크리스트를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상담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매일매일 뭘 했는가를 들고 나한테 와야, 이 사람이 소비자 전달을 안 하면, 뭐, 강매를 시키든, 동반 같이 팔아주든 해야 되고, 쇼더폰을 못하면 왜 못하는지를, 알아내고, 제일 좋은 방법은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파트너가 진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그 사람에 맞는 리더들 사업 설명을 하나 소개해주고 그걸 그대로 글로 나는 저기 그 다, 네트워크 할 때 그걸 다 진짜 토시까지 써가지고 이 멘토가 있잖아요 멘토. 나는 H사 일할 때 어떤 카이스트 교수 거를 내가 그대로 진짜 글씨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그걸 계속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내 거가 되고 거기에 내 스타일이 추가가 되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검증이 그렇게 쭉쭉 진행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 쇼도 플랜하는 걸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고쳐나가는 거죠. 또 PPT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좋은 리더가 되게끔 하는데 중요한 건 에이코아라는 거예요. 결론은 왜 에이코아냐? 8단계, 1단계 목표 설정. 그 목표 설정이 잘못되면 결단, 명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항상 받아보면 하, 스폰서님 누가 있는데요? 어느 대학 교수인데요? 하, 누군데요? 뭐 하, 근데 그분을 열정적으로 사업하게 하려면 어떡합니까? 응? 좀 만나주세요. 만나는 주대. 아, 뭐 어느 정도는 해놔야 내가 만나서 뭘 해주지. Y가 안 돼 있는 사람을 내 만난다고 그럼 내가 그때 만나가지고 당신의 꿈은 뭡니까? 응? 가족은 몇 분이 가족의 꿈은 뭡니까? 뭐 이렇게 진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단계 목표 설정은 드림터치 드림빌딩이고 그것을 인생 시나리오라는 걸로 정리되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판매사를 가야 되고 그러려면 1 목표가 있어야 되고 1 목표는 뭐다? 그거는 에이코아로 체크를 해야 내가 그 사람하고 상담해서 구멍 메우기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부족한 점을 내가 채워서 그 사람을 에이코아를 하나하나 더 실천하게끔 해나가는 게 우리가 우리의 일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그 저 높은 국장, 본부장, 총장, 단장을 가려면 나부터 바꿔야 되고 또 내 파트너도 바꿔야 된다. 저는 에이콰를 하지 않거나 파트너에게 에이콰를 시키지 않는 사람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응? 파트너를 망치게 하는 직무유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파트너를 막 이렇게 뭐죠?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자꾸 한다는 게 응? 그걸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응? 또 이게 에코와 단톡방을 만들어 놓고 처음엔 잘하다가 흐지부지해가지고 없어지는 분들. 그럼 그분의 미래는 뻔한 거잖아요. 그럼 에이콰를 맨날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림으로 들어가야 되죠. 왜 하느냐? 왜? 왜? 응? 그럼 모든 애터미 사업 Y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Y. 그 제가 소비자 전달도요. 항상 그 지그지글러 얘기하잖아요. 지그지글러가 쓴 온 셀링. 당신에게 사겠습니다라는 그 책 거기 딱 진짜 나를 팍 깨우쳐준 말이 있어요. 어떻게 팔까를 생각하는 사람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하는 사람의 평생 종로로 닫아 끝날 것이다. 어떻게 보다는 why, 왜 필요한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가 보다는 왜 성공 못하면 기적인가? 족구 싸다, 갈비 월간주의 없다는 걸 진짜 잘 상대에게 전달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일을 목표를 세우고 매일 쇼도프를 할까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느냐? 드림, 균형 잡힌 삶이라는 거를
항상 대화하세요. 그 파트너와 꿈 얘기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응? 부모에게 용돈 얘기하고, 응? 여러분이 할 일은 뭐야? 내가 애터미 하기 전에는 10만 원 주는 것도 벌벌 떨었는데. 애터미 하면서. 지금은? 뭐, 아직은 팀장이라 뭐 50만 원도 50만 원 주고 있다. 뭐 국장 돼서 얼마 주고 있다 하는 그런 드림 얘기를 많이 하는 드림 전문가, 드림 터치, 드림 빌딩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 리더십 강의가 되는 건가? 저는 실전을 좋아하니까 실전에 어떤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에게 부탁한 시간이 1시간인데 이제 1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그 사장님들을 뵈니까 앞으로 제가 분기별로 한 번씩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노단장님을 너무나 존경하거든요. 왜냐하면 노단장님은 이 스폰서십이 칼이에요, 칼. 칼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LOS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스폰서십이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스폰서십이 복제되는 거거든요. 항상 보면 그 스폰서님들한테 진짜 잘하셔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응? 그분들이 엄청난 후원을 해줘서 아닌 건 전 알아요. 응? 전 압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분 용장 밑에 약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짜 리더십은 아까 처음 돌아가 영향력이다. 그 영향력은 뭐예요? 파트너를 성공자로 만드는 게 네트워크의 영향력이에요. 리더십이라는 거는 책으로 수천 권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네트워크 영향력은 딱 하나야.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나무가 돼야 돼.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올바른 자세와 시스템을 100% 하는 거예요.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는 제가 제일 내가 네트워크 하면서 감동받은 게 뭐냐면 성공의 거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메의 성공자, 내가 존경하는 성공자가 한 얘기인데 진짜 감동스럽게 들었어. 올바른 자세와 올바른 시스템은 성공을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하고 요건 안 하고 그런 게 없어.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요. 무한단계 무한도전인데 우리가 원하는 게 100%를 그 리더의 자세를 지키고 100% 에이쿼를 지켜야 성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변화하는 내 모습을 내가 10%밖에 못해. 자세든 뭐 우리 인간은 변해야 되잖아요. 어? 올바른 리더가 되려고 노력하고 시스템을 내가 진짜 에이코아와 8단계들 하려고 노력하는 10%. 근데 내가 10%, 내 파트 10%, 10%,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100% 되잖아요. 1%밖에 못하는 사람이 100명이 모이면 100%가 되는 거예요. 그걸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물건을 못 팔아도 내가 다단계 경험이 없어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내가 성격이 좀 지랄 같아도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는데 그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100% 완벽하진 않지만 가장 좋은 물건 싸게 팔고 또 가입비 월간 유지 없는 유일한 회사예요, 전 세계. 이걸 만났으니 한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에게 있는 시간과 열정을 애텀에 쏟아 부셔라 이겁니다. 내가 미쳐야 파트너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업입니까? 저는 우리 회사가 1조 넘었을 때요. 제일 기뻤어요. 왜?
아, 이제 생존에 성공했구나. 그러면 3대까지 밖에 못 하는 거죠. 방문판매법은요, 네트워커가 사망했을 때그 지위를 양도, 남에게 팔거나 양수할 수는 없지만 상속된다라고 법으로 보장이 돼 있는데, 아쉽게도 우리 회사는 3대밖에 안 준대. 법에는 무한대예요. 3대란 말 없어요. 근데 우리가 1조 넘어서 이제 생존에 성공했잖아. 우리 경영격포. 그 돈이 이제 1조 5천억, 작년 1조 8천억, 올해는 2조가 넘는. 이제 한국보다 해외 매출이 더 커지는 해가 올 해가 됐어요. 애터미 망해 안 망해요? 망하라고 맨날 고사지는데 절대 못 망해. 응? 이게 스몰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비즈니스. 빅 비즈니스예요? 빅 비즈니스예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예요. 제가 요새 손자, 지난달에 이제 제주도를 일주일 동안 그 우리 손자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이제 7살, 4살인가? 3살 되니까 이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니까 이게 또 갑자기 쏠리더라고. 김현수, 김표를 맨날, 몇년 전부터 그 옆에만 앉으면 손자 그 동영상 보고 앉아 있어. 좋아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 근데 나는 남자라 그런지 별로더라고. 그러니까 박종수 임페리한테 그래. 왜 이도훈 임페리는 손자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아, 난 손자들 별로라고. 그리고 아, 그 새끼들은 막말로 한 5천만 원씩 탈거 아니냐고 나한테, 나 때문에. 아고 막 할아버지가 그 정도 했으면 되지 뭘 내가 더 해냐고. 응? 근데 요새 자주 보니까 이게 정이 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이제 애터미하길 참 잘했구나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쟤들은 어떤 인생을 살까? 물론 지금 태어나서부터 달라요. 아산병원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또 제대열까지 다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질병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까지 해놓고, 자, 최고의 삶을 살겠죠. 근데 그게 애터미가 살아있어야지 탈거 아닙니까? 그죠? 중국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그 어떤 질문 답변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애터미 망하면 어떡하냐 그래. 근데 우리가, 제가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내년에는 우리가 뉴스킨을 이길 거고, 그리고 현재도 우리가 4등이잖아요. 아메이, 허벌라이프 2등 5조, 아메이 8조, 허벌라이프 5조, 뉴스킨 3조, 그 다음에 애터미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는 3조가 넘어서 뉴스킨을 제치고, 5년 후에는 허벌라이프를 제치고, 10년 후에는 아메이를 제치는데, 이건 절대 비전이 아니에요.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한 달에, 1년에 4, 5개 오픈하잖아요. 그죠? 그 영국이 오픈하면요, 엄청난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26개국에, 지금 44개국을 받고 있는데, 본사에. 26개국에 직접 택배를 해주고 수당을 다줄 거예요. 거의 확정이 돼 가고 있어요. 왜냐면 유럽은 번역이 없죠? 관세니 뭐니 그 장벽이 없고, 택배가 가능해. 프리로. 택배도 가능하고, 택배 가능하다 보니까, 또 다단계법이 없어, 26나라는. 그러니까 수당을 줘도 된다. 또 하나, 인터넷 센터가 생겨요. 유럽, 영국에서. 원체 임대료가 비싸 보니까, 센터 없이, 이런 온라인 센터가 생기고, 단 센터장은 엄청난 검증을 할 겁니다. 강의력, 무슨, 저, 다 해가지고 주면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게 빠르면 올해 영국 오픈하고 나서 올해는 될지 내년 초에 될지 뭐, 곧 됩니다. 엄청난 변화죠. 속도죠. 그러니까 여러분, 애터미가요, 이 생존에 성공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뭐냐?
3대까지 간다. 아메 사업자들이 그렇게 돈 안 되고 힘든 아메를 끝까지 하는 이유는 안 망한다는 거거든. 안 망한다. 60년 역사 안 망한다. 애터문에 10년 만에 해냈어요. 이런 빅 비즈니스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절대로 눈에서 간절한 눈빛 하지 마세요. 물건을 전하든 사업을 전하든 레이저를 쏟고 당당하게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노정호단 최소 10분을 더 했는데 하여간 제가 상의해서 3개월에 한 번씩 하면 다른 데는 제가 그 질문 답변을 많이 해요. 그 꼭 무슨 필요한 질문을 노정구 단장님 다 보내서 거기서 취합된 걸 나한테 보내주면 팩스로 보내주면 그거에 대해서 쭉쭉쭉쭉 풀어나가는 그런 시간을 3개월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한번 이렇게 하세요. 좋습니까? 네.